예, 한판 클라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섬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정현종 시인의 시인데요. 섬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에게 섬 얘기를 너무 잘 들려주셔서 청취자들이 열광했던 분이죠. 섬연구소의 강재윤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진작 네, 안녕하세요. 김상임도 인사하시고. 네. 마이크를 그 중간에. 예. 자, 소장님의 목소리를 이제 잘 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는 이제 휴가철이 시작이 돼가지고, 아, 우리나라 섬 중에 가볼 만한 베스트 섬 10개를 뽑아 오셨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시인님께서 지금 그 프린트물이 아니라 본인 노트에 메모해 오신 걸 종이를 쫙 펼쳐놓는 모습부터 벌써 기대가 지금 엄청 됩니다. 아. 선별 기준은 뭡니까? 내가 가본 데 중 좋은 데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경험치겠죠. 섬이라는 게 그렇긴 한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섬연구소에서 이제 휴가철에 가면 좋은 네네. 그 섬의 해변 베스트 10을 선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해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뭐 해수욕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저는 이제 해수욕장이란 말보다는 해변이란 말을 선호를 하거든요. 더 좋네요. 해변. 해수욕장 하면은 여름 한철만 왔다 가는 것으로 그렇죠. 이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아무튼 육지의 해변은 뭐 여름 되면 진짜 완전히 그 도시를 옮겨다 놓은 것처럼 북적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휴가를 가지만 사실은 휴가라기보다는 사람들을 보러 가는 거리 되는데 피곤해요. 해변은 네. 사실은 뭐 한참 성수기 때도 한적해요. 아. 그리고 성수기 잠깐만 비껴가면은 그야말로 괜찮아요. 그 프라이빗 해변을 즐길 수가 있죠. 아. 거의 대부분의 해변들이. 아. 그래서 제 휴가를 가시는 분들한테 예. 조금 북적거리는 육지 해변보다는 이제 좀 한적한 섬의 해변에서 진짜 휴가를 좀 즐기고 왔으면 좋겠다. 그 기회에 이제 섬도 좀 느끼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섬연구소에서 그 특별히 섬만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섬의 특별한 해변을 해변. 소개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던 거죠. 제주도만 섬이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섬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 섬에 대한 4천 개 넘는 섬 4천 개 넘는 섬인데 이게 또 엄선을 해오셨어요. 예. 자 하나하나 한번 추천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소안도를 뽑아오셨어요, 소장님. 예, 그 뭐 소안도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예, 저희는 못 가봤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예. 유튜브로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네네. 예쁘네요. 네, 너무 예쁘죠. 저기 이제 소안도 가학산이라고 예. 그 소안도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예, 내륙하고 예.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아, 이 전체가 다 섬인 예, 건가요? 예, 섬인데 아. 이쪽 그 원래는 다른 섬이었겠죠. 이쪽 섬과 저쪽 섬이 이제 모래톱으로 아. 이어져 가지고 예. 이제 하나로 형성이 된 섬인데 그 저렇게 뭐 풍경도 아름답지만 소안도는 제가 이제 특별히 선정했던 이유는 뭐 저 해변도 아름답고 뭐 이제 우리가 선정했던 해변이 미라리 해수욕장이라고 아주 이제 아담하고 뭐 좀 한적한 그러면서도 이제 천연기념물 상록수림이 있는 해변이라 예. 뭐 가면 뭐 뙤약볕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늘에서 쉴 수도 있고 아하. 뭐 이런 해변이 소개를 했는데 소안도 예 그보다 제가 이 섬을 이제 특별히 꼽았던 이유는 여기가 아, 일제시대 때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로 꼽혔던 섬입니다. 아. 섬에서요. 예, 항일 그러니까, 기념탑이 있는 곳이죠. 예, 항일 기념탑이 있는데 이제 보다시피 저렇게 탑이 있는데 예. 지금 면단이 섬이에요. 그러니까 면이라고 하면 뭐 전남 안동은 네, 소암면. 소암면인데 인구 뭐 2천 명 가량밖에 안 되고 일제 때도 많아야 뭐 6천 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전 더 많긴 했네요. 완전 많았죠. 원래 섬은 옛날 인구에 비해서 지금 10분의 1로 줄었다고 보면 되는데 모든 섬이 예, 그런 거의 모든 섬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 섬 같은 경우는 저 조그만 면단이 섬에서 건국 훈장 포상자만 20명이 나왔어요. 엄청나죠. 그래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증받은 독립운동가만 89명이에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육지에 어디 군단위에서 또 나올 수 없는 정도의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됐던 섬이에요. 그런데 생각으로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소개를 했는데 소안도 같은 경우는 뭐 일제 시대 때
그 북청하고 동래하고 예. 그 소안도 세 곳을 국내 독립운동, 항일 독립운동의 3대의 거점 중에 하나로 꼽았을 정도로 그게 대단한 섬이었던 곳이죠. 그래서 그때 인구가 한 6천 명 정도 됐는데 예. 6천 명 중에서 800명이 불량선인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블랙리스트였죠. 그렇게 낙인을 지켜갖고 일제 경찰의 감시를 받던 이런 굉장히 대단했던 섬입니다. 인구의 10%가 넘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섬에 계신 주민들이 굉장히 기계가 있고, 그렇죠. 용맹하신 분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같이 이제 뭐 섬 주민들이 전체가 이제 같은 이제 공동체였고 예. 동지라면 동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옥에 간 주민이 있으면은 예. 고통을 요새 말로 고통 분담한다고 해가지고 예. 겨울에도 불을 떼지 않고 섬 사람들도 잠을 잤을 정도로 우리가 깊었던 섬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뭐 육지의 독립운동 성지들 알지만 섬에도 이렇게 대단한 곳이 있었다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역사 공부도 할 겸 좀 한적한 해변도 즐기 겸 해서 선도를 이렇게 추천을 했고 예.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완도. 위치가 머릿속에 완도. 나와 있어요 지금. 전남 보길도는 아시죠? 예. 들어보셨죠? 보길도. 예. 그러니까 완도 군에 있는 섬인데 보길도라는 섬 뭐 워낙 유명하니까 보길도 바로 옆에 섬이에요. 그러면 완도에서 들어가게 되나? 완도에서도 들어가는 게 빠르고 뭐 또 저기 해남 땅끝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도 있는데 보통 이제 완도 황포항이라는 곳에서 배수를 타면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면 들어가는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자, 첫 번째 우리 소안도를 봤습니다. 항일운동, 또 미라리 해변과 상록수림이 아주 특징적인 소안도를 첫 번째 섬으로 꼽아주셨고요. 자, 두 번째 섬은 우이도를 꼽아주셨어요. 우이도. 우이도도 어마어마. 와, 저게 뭐야. 무슨 저. 우이도 사진이 유튜브로 예, 나오고 07 영화에 나올 법한. 아주 진짜 집 프라이빗 해변이죠. 와. 저런 그, 여긴 좀 그 우이도 내에서도 이제 아주 조그만한 해변인데 굉장히 큰 해변들도 있고 작은 섬인데 이제 저렇게 해수욕장이라고 할 만한 모래 해변만 한 여섯 곳이 돼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여섯 가족이 가도 한 가족씩 한 해수욕장 복귀하지 않고 있어도 될 정도로. 풀 빌라가 아니라 풀 해변. 풀 해변이죠.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여기는 좀 가기가 조금 멀어서 힘들긴 해요.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네. 그래서 예. 가장 이제 좀 이렇게 서남쪽 외곽에 있는 섬이라 예. 목포에서 가도 배로 워낙 좀 느린 배가 다녀서 쾌속선으로 가면 뭐 금방 갈 텐데 예. 한 3시간 정도로 가야 되는 3시간. 먼 섬이니까 크게 목포에서요. 어. 마음 내서 간다고 하면 진짜 예. 진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아주 특별한 섬입니다. 이 섬이 이제 유명해졌던 거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사막지형 섬이 섬 속에 사막이 있다고 해서 모래 사막. 예, 모래 사구라고 하죠. 예, 예. 풍성 사구라고도 이름하는데 이제 섬 사람들은 그걸 산태라고 해요. 어. 모래 비탈이 한 80m 되는 모래 비탈이 이렇게 언덕이 있는 그런 섬이에요. 내가 그 사진도 저기 드렸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군요. 일본 예. 영화에서 한번 보고 참 신기했는데 인도 일본 같은 경우 뭐 도토리현 같은 예. 데 사구들이 있는데 네. 이제 한국은 대표적인 사구가 있는 곳이 우이도하고 예, 예. 인천은 이제 대청도 사구가 유명한데 섬 속에 사막이 있는 섬으로 유명을 했었고 유명했었고 예, 예. 그랬는데 제가 여기를 이제 꼽았던 거는 저렇게 작은 섬이고 멀리 가니까 예. 이제 크게 맘 내지 않으면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여름에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 그러니까 진짜 가기만 하면은 완전히 진짜 내려놓고 푹 쉬다 올 수 있는 그런 섬인데 여기 작지만 굉장히 또 역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거리가 있는 무궁무진한 그런 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약전 예 소남 정약전과 예. 그다음에 홍어장수 어떤 문순득 선생이라는 아, 그 저기 표류해가지고 딴 나라 따라 나라 표류해서 그 필리핀까지 갔던 와. 그러니까 실제로 1801년에 제주도에 예. 이제 우리만 표류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표류해 오겠죠. 많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이 표류해 왔는데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중국말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 뭐 오키나와 사람도 아니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지 돌려보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예예.
그래가지고는 이게 중국으로 보냈어요. 북경으로 무턱대고 혹시 그쪽 중국이 워낙 언어권이 많으니까 쪽 가오라고. 근데 중국에서도 자기들 모르는 사람이라고 다시 되돌려 보냈죠. 그러니까 걸어가 배 타고 나갔다 걸어갔다 또 걸어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려 9년 지나서 중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1809년에 이 사람들한테 구세주가 나타난 거예요. 어허. 그게 누구냐면 우이도의 홍어장수 출신이었던 문순득 선생인데 지금 화면으로 생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생가가 나오죠. 근데 굉장히 관리가 잘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금만...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한 3대째 자손들이 살면서 관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는 집이죠. 그런데 이 양반이 표류했다 갔다 오니까 필리핀 사람이었는데 언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역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여성국이라고 당신은 이름을 붙였는데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9개월 동안 표류 생활을 해놓으니까 언어가 되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재밌는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홍어장수였거든요. 홍어장수. 그래서 1801년에 사실은 12월 달에 홍어를 흑산도 홍어가 유명한 그쵸. 게 네. 원래 이제 대청도나 인천 쪽에 홍어가 살 주로 많거든요. 예. 요새도 거기서 많이 잡히는데 이들이 산란철이면 흑산도 바다로 가. 원래 산란철에 맛있잖아요. 그래서 흑산 홍어가 유명한 거예요. 이유가 그리고 겨울에 산란철이거든. 겨울에 이제 홍어를 사다가 배에다 실어서 목포 지나서 옛날에 나주 영산포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중계상이었거든. 예. 가다가 표류해서 처음에는 오키나와로 가서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와중에 또 표류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필리핀까지 흘려간 거예요. 여성국까지. 거기서 9개월 동안 있으면서 뭔가 언어도 배우고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전기 하나 써야겠는데. 있어요. 다 기록을 해놨어요. 예,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북경을 통해서 우이도에 돌아왔는데 이 기록이 남았던 게 소남 정약전하고 연관이 됩니다. 아하. 그때 마침 이제 소남이 흑산도로 유배를 가서 자산어부를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흑산도 유배 생활만 알지 16년을 유배 생활했는데 8년을 우이도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했던 게 옛날에는 어떤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면 위수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벗어나면 안 되죠. 벗어나면 안 되는. 예, 있다면 다산이 강진에 있으면 강진 내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도안면도 갈 수 있고 읍내도 갈 수 있고 예, 예. 뭐 이렇게 하듯이 우이도가 당시에는 흑산진 관할이었어요. 우이보라고. 예. 그리고 이제 남만해도 흑산도보다는 따뜻하고 하니까 예. 그 우이도에 살았는데 마침 그때 살아가지고 문선덕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 적은 게 표회시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게 됐던 거죠. 야, 뭐, 필리핀 사람들 다 홍어 냄새.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냄새 맡은 오키나와 사람들이구나 처음에. 예, 그렇겠죠. 그런데 어떤 이 섬이 이제 재미있는 게 이렇게 소남 이야기도 있고 홍어장수 문순득 선생 이야기도 있고 또 거기 이제 소남이 천주교 때문에 받기 때문에 이바위를 갔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은 재밌는 게 연려비가 있는데 연려비. 상원 김씨 연려비라고 내가 사진 줬는데 여기는 안 나왔는데 예. 거기에 보면 딱 연려상을 딱 보면은 조그만 조각상인데 예. 성모 마리아 같아요. 천주교 그렇죠. 천주교 영향인 거죠.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하고 또 우리나라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남아 있는 옛날 선창, 옛선창이라고 하는데 한 300년 된 옛선창도 남아 있고 대부분 이제 새로 방파제 만들고 하면서 옛날 선창들 싹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섬인데 볼거리도 뭐 역사적인 것들도 뭐 그다음 해변도 좋고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이게 공통 질문인데 말씀하시는 모든 섬에서 먹을 건 어떻게 하나요? 먹을 거는 이제 민박집 이런 드세요. 작은 섬은 큰 섬은 이제 네. 뭐 식당들이 있지만 작은 집은 민박집에 가면 밥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우이도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완벽하게
보증을 할 수 있어요. 아. 음식 하나만은 아. 아무 민박집 가나? 뭐 거의 모든 민박집이 입에 침 침이 고인다. 최고입니다. 최고. 아니 소장님께서 네. 가끔 그 민박집에서 하는 사진 이 막 홍합 막 이런 것들 막 올리시면 정말 침 군침이 돌아가는데 이런데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그렇죠. 이를테면 민박집에서 이를테면 정치망을 해요. 정치망이란 고정된 그물이거든. 아. 거기에 이제 물때 따라 오는 물고기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예. 그래서 말하자면 물고기 저장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필요 때 들어왔다가 썰물 때 못 예, 나가면 물고기 예, 잡히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필요하면 그때 가서 꺼내다가 냉장고도 아니고 네, 회를 떠줘요. 그래서 아. 뭐 우리가 민어 여름에 민어철이잖아요. 민어 그렇죠. 많이들 먹잖아요. 예. 민어가 육지에서 먹는 거 우리 도시에서 먹는 건 좀 무르잖아요. 예. 우리 김소장님 이제 김소장 먹고 가서 많이 먹어보죠. 아, 사실은 예. 좀 무르죠. 그렇죠. 그게 아쉬운 점인데 네. 그 선어들은 물러요. 근데 선어라고 물는 게 아니고 민어가 잡으면 바로 유통이 안 되고 바로 피를 빼가지고 5-6일씩 배에다 얼음에 아. 저장했다 나온 거를 다시 또 숙성을 하고 하니까 막 일주일씩 열흘 되면 물러 터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우리도 같은 데 가서 바로 잡아온 민어를 먹으면은 탱글탱글. 진짜 민어가 탱글탱글해 쫄깃쫄깃해 예. 그런 민어 농어 이런 것들 바로 먹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섬학교에서도 이제 다음 달에 가기로 했는데 아무튼 특별한 먹거리가 있는 곳이고 여기 내가 우리도 한 가지 예, 우리도 그, 이제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 거 지금 예. 이제 거긴 직접 만드는 술을 아, 술 예,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먼데 섬들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들어온 게 옛날에는 아. 금주령이 내렸을 때도 예. 술을 만 비쌌잖아요. 자체적으로 담아 먹어요. 그래서 여기도는 약술이 유명한데 여기는 이제 조금술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조금이라고 알죠. 물대, 예. 사리대가 있고 조금대가 있는데 한 조금에서 사리대까지 보름이에요. 예. 보름 동안 한 번 술을 먹으면 새로운 조금이 올 때까지 술을 먹었다 해서 조금술하고 보름을 먹었다고 해서 근데 80 넘어까지 아주 건강하게 사셨어요. 네. 아~ 거기서 직접 빚은 약초 막걸리를 먹었기 때문에 우유도 가면 약초 막걸리도 직접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넘버 2까지 봤고요. 이제 베스트 네, 네. 10을 준비하셨는데 베스트 5까지밖에 할 수 없을 아유, 것 같아요. 불길한 예감이. 아유, 자, 3위 비진도입니다. 짧게, 비진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비진도 가보겠습니다. 비진도 사자만 띄워주세요. 이야, 저 비진도예요? 어, 예, 비진도. 와, 저기 뭐 혹시 가보셨는지 통영에 있는 섬인데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와 통영. 예, 통영에서 야. 옛날에는 굉장히 통영의 최고의 해수욕장이었죠. 통영 비진도군요. 아, 저게 그러니까. 양면으로 다 해수욕장이 네네. 돼 있는 겁니까 네네. 지금? 네네. 왼쪽과 오른쪽에 양쪽으로 해수욕장이 있는 해변 물이 너무 막네요. 네. 와. 그래서 이 서해하고 남동해의 차이는 저렇게 물빛이 다르다는 거. 아하. 그래서 어, 말빛이 다른 거예 바로 산호빛 해변이죠. 그니까 산호잖아요. 예, 거의 산호빛 어. 해변인데 왼쪽은 백사장이고 오른쪽은 자갈해수욕. 양면 해변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면 해변. 저 진짜 산호는 아니겠죠. 아, 아니죠. 아닌데 네. 산호도 있습니다. 어, 예. 산호도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저쪽 반대편에 보이는 섬과 이쪽 그 해변으로 연결된 섬이 같은 섬인데 모로톱이 연결돼 갖고 하나로 된 섬인데 아하. 이제 왼쪽에 안 보이는데 거기가 선유봉이라고 하는 예. 산이 있어요. 선유봉 거기서 내려다본 풍경인데 선유봉 전망대에서 예, 한 30분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아하. 저런 풍경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저기도 여름철에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육지에 비하면 한적하게 통영은 굉장히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통영 비진도는 그래도 좀 사람들이 별로 없겠네요. 거의 안 가요. 거의 옛날엔 비진도가 유명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소매물도라든가 욕지도라든가 이런 섬을 많이 가기 때문에 비진도 잘 안 가는데 저기는 특히 피크 8월 말에서 아니 7월 말에서 8월 초 한 2주 정도만 비껴 간다고 하면은 예. 저 해변을 전세내서 이렇게 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세내서. 예. 이야, 또 우리 선생님 표현이 좋습니다. 이 또 섬이 이순신 장군이 외적과의 전쟁에서 이긴 곳이어서 보배로운 곳이다 해서 비진도다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군요. 자, 3위 비진도였고요. 자, 4위 관매도 한번 가볼까요? 관매도. 관매도. 관매도에 이건... 근데 갑자기 물고기 사진이 써 있어요. 이 사진은 뭔가요? 굴비 사진이요. 굴비. 네. 관매도엔 굴비가 많습니까? 원래 거기도 이제 그 조기잡이배들이 많았던 곳이라 아~ 저렇게 집에서 자기들이 먹으려고 말리는 굴비죠. 아~ 그러니까 진짜 굴비인 거죠. 예. 참조기를 저렇게 말리는 거니까. 사실 뭐 요새 이제 상품화돼서 나오는 굴비들은
사실 굴비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자라가지고 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옛날처럼 뼈쩍 말려서 이렇게 짭짤하게 먹지 않고 싱겁게 먹다 보니까 그냥 소금 간에다가 얼간에다가 물에 씻어서 물기만 뺀 상태로 냉동시켰다가 이렇게 예. 이렇게 유통이 되니까 예. 사실은 반 건조 조기라고 그렇죠. 보면 되죠. 굴비라고 할 수 없는데 굴비는 이제 오랜 시간 시간이 만들어낸 특별한 생선인 거거든요. 굴비. 시간과 바람과 햇빛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명태 물기 뺐다가 말린다고 살짝 황태. 말린다고 황태나 저기 뭐 북하고 다르잖아요. 예, 예. 황태 같은 경우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맛으로 맛이 질적인 변화를 갖듯이 굴비도 그렇거든요. 아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굴비가 제대로 만들어지려고 하면 옛날에는 한 3개월씩 걸리고 그랬어요. 저렇게 머리까지 달아놓고 생선을 말리는 경우가 굴비 말고는 잘 없지 않나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그 통째로 그렇게 말리는 경우는 많지 않죠. 예. 머리 있더라도 배를 갈르거나 그렇죠. 그런 예. 통으로 하죠. 그래서 저 감미도는 뭐 저것도 좋지만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솔밭이 굉장히 아름다워. 한 300년 된 소나무밭이. 소나무밭, 관매도. 3만 평 있어요. 아, 저 소나무밭. 3만 평. 예. 그 앞에 해수욕장이, 3km 해수욕장이 있어요. 아, 저 안개 낀 안개 속에 예. 소나무 숲. 그때 그, 지난번에도 거기에 폐교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진도군이 그 모 콘도에다가 팔려고 하는 걸 연구소에서 지켰다고 네. 얘기했었는데 네네네. 그 섬인데. 아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해변인데 저 밤매 해변. 네, 해변 역시도 가도 거의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뭐 진짜 프라이빗 해변으로 즐길 수 있고 어떻게 저 진도의 서망 아 이제 진도의 이제 팽목항에서 팽목항에 한 시간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아하. 저 숲을 가는 것만으로도 해변도 해변이지만 손숲에서 노는 것만으로 한여름의 더위를 그러네요. 이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해변이고 저기는 이제 뭐 지금 뭐 여름에도 좋지만 봄 가을에도 좋은 게 봄에는 한 3만 평 정도 되는 유채밭이 쫙 펼쳐집니다. 야. 옛날에 농사 짓던 곳에 이제 요새 이제 농사를 안 지으니까 네. 거기 이제 경관작물로 심었는데 제주도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땅값 비싸서. 그렇죠. 여기는 땅값이 싸니까 3만 평의 유채밭을 볼 수 있고 사진 찍으러 가야겠다. 저기 진짜. 예, 사진 찍으러. 가을에는 또 메밀꽃밭 이제 또 3만 평에 걸쳐서 있고 안개가 피어오를 때 솔숲이라든가 저런 풍경은 아주 기가 막히죠. 연관 검색으로 후박나무가 있던데 소장님 네네. 후박나무는 뭡니까? 후박나무는 천연기념물인데 예. 감매도 초등학교 앞에 있는 옛날에 선양당이 있던 자리 예. 후박나무는 그 남쪽 지방에 많이 나는 상록수예요. 잎이 넓적해가지고 예, 예. 예, 그 나무가 있고 거기에 선양당이 있었던 그렇군요. 곳이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곳이고요. 예, 자 4위까지 봤고요. 자 5위 섬으로 네. 또 가보게 대이작도인데, 야 이 섬 또 이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이작도 네. 보이시죠? 와 이게 갯벌인가요? 예, 갯벌이 아니고 모래밭인데. 아, 저게 물이 빠지면은 드러나는 모래해변이고 물이 들어오면은 사라져 버려요. 여기는 좀 가깝네. 인천 옹진군 자월면 이장리에 있는 거. 네네. 네, 자월면이니까 인천에서 쾌속선으로 가면 이제 1시간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어쩐지 느낌이. 네, 아주 가깝죠. 느낌이. 가까운데. 예. 뭐 저 모래 밭을 풀등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풀등. 풀등. 예, 풀등이라고 부르는데 어허. 풀등 혹은 맞등, 풀치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데 저게 이제 밀물 때면 싹 사라졌다가 썰물 때면 드러나는 갑자기 바다에 물이 빠지면 사막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막 같은 지형. 그러네요. 50만 평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제 30만 평만 남아 있어요. 뭐 주변에서 이제 모래 채취하고 하면서 많이 훼손이 됐죠. 그래서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기는 직접 채취할 수 없지만 인근에 모래 채취허가가 나 있어서 유화벗으로 빨아들이면 빨려 나가잖아요. 그래서 네. 좀 더 아쉬운 측면이 있는 곳이긴 한데 저런 특별한 지형이 있는 곳이 대이작도고 저기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최고령 암석이 저 섬에가 있어요. 최고령 암석, 예. 가장 오래된 까만색의 네, 전체적으로 혼성암인데 25억 년 전에 형성된 25억 년 전 예, 우리나라의 최고령 암석이 저기가 있죠. 섬이 재밌어요.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섬에 있죠. 네, 한라산. 아, 그러네. 가장 최근에 생긴 땅은 어디 있습니까? 동해 있죠. 울릉도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리고 최고령 암석도 이 섬에 있고 이 섬 바로 옆에 얼마 안 가면은 이제 그 서해쪽에 그 대청도 옆에 소청도라는 섬이 있는데 네네. 거기는 또 가장 오래된 최고령 화석이 있습니다. 화석 무슨 화석이요?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라고 최고령 화석인데 아, 고대 미생물 아니 10억 년 전 화석인데 이거는 네. 이제 단순한 화석이 아니고 화석이나 식물 화석인가 뭐예요? 남조류 화석이에요. 남조류? 그런데 아. 그 남조류 때문에 사실은 산소가 만들어졌고 우리에서 육상에서 사람이 살 수가 있게 됐어요. 예. 그래서 생물학적인 계통으로는 생명의 교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석이죠.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예. 그래서 아주 특별한 화석이 이 섬에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큰 풀한 해수욕장, 작은 피로란 해수욕장, 뭐 목장불 이런 작고 아담한 이쁜 해변들이 많은 곳이죠. 영화 섬마을 선생님 촬영지로도 예, 예. 여기에 이제 섬에 그 개남 마을이라고 있는데 개남 분교에서 예. 이미자 선생이 섬마을 선생님 노래를 가지고 아. 영화를 찍었는데 지금은 폐교가 됐습니다. 근데 아. 그때 이제 학교 다니다가 출연했던 아주머니들이 민박을 하고 있고. 아. 야, 그럼 옛날 영화 보면 영화 배우 주인공들 찾을 때 그렇죠. 이제 아줌마가 아. 할머니가 다 돼간 어. 아역 배우들을 보시고 내가 3분단에 있었어 이 사람아 이러면서. 아니 또 하나의 공통 질문은 이 섬들 예. 지금 위치는 소개해 주셨는데 예. 뭐 민박이나 예약을 하려고 하면 뭐 마을회관에 전화라는 어떻게 하나요? 아 대부분 요새는 이제 그 섬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사이트가 네, 찾아보면은 그래서 교통편은 가고 싶은 섬이라고 한국 해운 조합에서 만든 네네, 봤습니다. 공동 사이트가 예. 있고 거기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뭐 대의작도를 누르면은 대의작도의 마을 사이트가 있어요. 아. 거기에 가면 뭐 민박, 뭐 카페, 식당까지 쫙 이렇게 아, 표시가 되기 때문에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여섯 번째 섬으로 충남 보령시에 있는 섬이네요. 장고도로 가보겠습니다. 장고도. 예, 장고도. 아, 장고도. 아, 사진, 네. 장고도 사진. 아니, 생긴 게 장고처럼 생겨서 그런가? 아, 뭐, 왜 이름이 장고도인가?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섬의 모양이 예.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섬을 특별히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해변도 아름답긴 합니다. 저기가 장고도 내 명장섬 해변이라는 곳인데 예. 작고 아담한 해변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아주 특별한 섬마을이라 제가 추천을 아, 했는데요. 연구소에서 섬 주민들이 예. 이제 어촌계에서 공동 양식을 해요. 보통 우리가 전북이라든가 뭐 다른 양식들 대부분 개인적인 양식을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별 사업자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바다나 갯벌은 뭡니까? 공공재죠. 공공재인데 뭐 개인들이 한다고 해서 이제 나눠서 하니까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좀 젊고 문제. 돈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아니야,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 여기는 마을 공동체인 어촌계에서 공동 양식을 합니다. 계장님 중요하겠네요. 아,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그 한 23살 굉장히 오래 80년대 초에 23살 먹은 어린 어촌계장이 들어와서 어허. 그전에는 이 어촌계 양식도 말하자면 그 외부 업자한테 1년에 얼마씩 받고 이렇게 임대를 해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80년대 1년에 50만 원 받고 임대를 해줬어요.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그쵸. 게 그때는 양식도 아니고 그냥 잠수부 동원해서 주어도 해삼과 전복 이런 것들이 무지기수로 나고 그랬었던 네네. 상황이 있는데 근데 그 업자가 당시에 50만 원도 많다고 25만 원으로 깎자고 하니까 젊은 어촌계장이 열받아가지고 아하. 그럼 우리가 직영하겠다 아. 이렇게 해갖고 시작된 어촌계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금 당시에 뭐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마을 전체가 1년에 50만 원 받던 것을 지금은 마을 주민들 75가구 중에서 70가구가 여기도 이제 진입장벽이 있긴 합니다. 어느 정도 살아야지 분배해 주죠. 그쵸. 안 그럼 누구나 와서 그쵸. 분배 달라면 안 되니까. 예. 그래도 70가구에서 75가구 중에 70가구가 받는 거니까 거의 다 받는 거죠. 나머지 5가구도 시간이 차면 받게 되겠죠. 그런데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소득을 분배를 받아요. 어촌계에서? 어촌계에서.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보세요. 해삼 양식을 주로 하는데 해삼은 어때요? 뿌려놓으면 끝이야. 알아서 네. 커. 그러네요. 그리고 건질 때는 해녀들이 와서 건져줘요. 그러면 반반을 해요. 반은 해녀들한테 주고 반을 가지고
주민들이 나누는데도 아니 해삼이 아니라 산삼 아닙니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섬에서 그러니까 마을 어장을 이렇게 잘 관리만 하고 해도 그냥 기본소득 기본 배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뿌려놓으면 알아서 크니까 해삼은 중간에 이제 해적들이 와서 이렇게 많이 훔쳐가니까 그거 감시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바지락 양식도 해요. 바지락. 근데 바지락 양식으로 나온 소득이 또 1년에 1,000만 원이 돼요. 근데 단고도로 가겠군요, 저희가. 바지락 양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거기는 이제 무작정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예. 이제 채취 한 사람만 분배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채취 참가 안 하는 사람은 못 받아요. 뭐 그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제 초창기에 이게 노인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같이 채취하다 보면 하루에 노인들은 30km밖에 채취 못하는데 젊은 사람은 80km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합쳐가지고 N분의 1로 나누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죠. 뭐냐 힘 좋은 사람은 우리가 더 채취했으니까 더 많이 가져가야 공정 가져가야 논쟁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원로들이 이제 회의를 해갖고 예. 그럼 한번 니네 뜻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2년을 시험을 해봤어요. 그럼 한번 보자 결과를 어떨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 만큼 가져가는 게 소득이 더 많을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봤더니 전체 소득을 놓고 보니까 80%밖에 안 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너무 욕심을 많이 냈나? 아니. 공동체로 할 때는 눈치가 보이니까 뭐 일이 많지는 않지만 안 빠지고 가는데 이제 게으르구나. 오늘 힘드니까 다른 일 있으니까 빠져버려. 오늘은 우영호 변호사 봐야 되니까 안 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 한판 승부해야 되니까 못 가고. 예. 밖에 안 나온 거 생산량이.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갈 줄 알았는데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공동으로 채취해갖고 공동으로 분배하자.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도 한 뭐 95% 이상이. 그런데 그 젊은이들도 갔죠. 언젠가 또 노인이 될 테니까. 맞아요. 그 말을 했어요. 이제 노인들이 젊어서 니네는 안 늙냐. 자 웃음감도 우리가 또 다음 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자 장고도 봤고요. 자 넘버 세븐 주문도. 주문도를 이제 추천한 건 이건 이제 강화하면 우리가 강화 본섬만 주로 알잖아요. 네. 근데 딸려 있는 작은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문도, 강화도. 보름도라든가 여기는 주문도의 이제 대빈창 해변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보름도, 주문도, 말도, 아차도 뭐 이런 섬들이 많이 있는데 야. 서금도도 있고요. 이런 섬들이 NLL에 가까워요. 북방에서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기 들어가려면 거기 친척이 있거나 예. 아니면 특별한 뭐 업무가 있거나 이런 사람만 우리가 민통선 들어가는 거고 똑같아요. 그랬었는데 이제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지금도 들어갈 때는 군인들이 이렇게 네, 검사를 하고 쓰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긴 한데 이제 자유로워졌죠. 이제 관광도 가고 그러는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저기 있으면 북한도 보이고 막 그렇나 봐요. 보이죠 당연히. 네. 거기서 이제 뭐 19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드론 띄워가지고. 예, 이러면 잡혀가는 거죠, 이제 드론 띄우고. 그건 안 되죠. 그거 좀 해보고 싶어. 그거는 이제 방송국에서도 이제 촬영을 못 하게. 아 그렇군요. 예,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주민도가 있고 그 옆에 바로 보름도가 있고 말도 아차도 네 개 섬이 이제 서도면을 강화군 서도면을 구성을 하는데 보름도 같은 경우는 NLL 안쪽이고 주문도는 걸쳐 있고 이런 섬인데 거기선 앞 그 주문도 옆에 보름도로 섬 같은 경우는 800년 전에 고려 시대 때 북한의 지금 황해도 연변에서 떠내려온 은행나무를 건져서 심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정도로 이제 북한과 가까운 곳이고 과거에는 이제 뭐 그 황해도 문화권이었던 곳이죠. 저희 아버님 고향이 연백이시거든요. 아, 그래서 예, 여기 한번 가볼 의미가 있겠네요. 예, 예, 특별히 가면 바로 보입니다. 보이고 이제 가는 김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주문도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름도도 같이 가면 그 앞에 갯벌인데 이제 푹푹 빠지는 갯벌이 아니라 모래 갯벌이기 때문에 경운기가 갈 수 있어요. 경운기를 타고 그 저기 주로 나오는 게 저기 모시조개하고 이제 좀 더 나가면은 그 백합 이쪽에서 뭐 조개 상합이라고 하는데 조개를 끓이라고 하는 옛날 방식의 도구로 이렇게 직접 체험해서 잡아볼 수가 있는 곳인데
경기를 타도 30분을 가야지 시절 나올 정도. 그거 저 얼마 전에 홍보 영상에서 한국 홍보 영상 네. 그 경기 몰래 쫙 예. 달려가는 거. 그 네. 이상이에요. 아. 진짜 그런 풍경을 볼 수 있고 그걸 직접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아. 매드맥스 같이. 예. 그래서 꼭 한번 가보면. 하나만 더 듣고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섬 대통령 우리 강진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여덟 번째 송이도. 예. 송이도가 전남 영광군 나골면에 있군요. 송이도. 네. 와, 저 사진 무슨 돌산인가요? 여기 아, 해변에. 송이도 옆에 있는 그 굴에서 찍은 사진. 아, 굴 안에서. 회식 동굴들이 저런 동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몰라서 안 가는 거지. 섬의 뒤안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걸어 들어갈 수가 있네요. 예, 예. 바로 오. 뒤쪽에서 뭐 백령도 두무지는 유명하지만 예, 예. 홍도 유명하지만 작은 섬에 가도 저런 이제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특별한 것이 뭐 영광 향화도라고 하는 지금 이제 육지로 연결된 그 섬인데 예. 거기서 들어가는데 한 시간 정도 갑니다. 가면은 그 하얀 자갈, 흰 자갈 해변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 사진 그, 나오나요? 어쩌 사진인가요? 아 이거는 흰 자갈 해변이 아니고 이것도 풀등 풀등인데. 예. 가기도라는 섬하고 이 송이도 사이에 물이 빠지면 저렇게 갯벌이 또 수십 리의 넓이에 엄청난 넓이에 그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 저기에서도 직접 백합을 캐볼 수 있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수욕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예. 풀등 체험을 해볼 수 있고 저 풀등 같은 경우는 아까 대지작도 풀등 같은 건 배들 타고 가야 되지만 여기는 걸어서 바로 갈 수 있는데 1년에 300일 가까이 물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 언제 가도 아. 체험을 할 수 아. 있죠. 시간이 짧게 길게는 4시간까지 할 수 있지만 짧게는 뭐 2시간부터 4시간 사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가도 실패할 확률이 적은 풀등 체험. 그래서 꼭 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남 영광군 나골면에 있는 송이도까지 8개의 섬을 소개해드렸고요. 나머지 2개 자은도, 비금도는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아, 꼭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대본은 제가 안 버립니다. 아, 예, 한판 클래스 오늘 여름휴가 특집으로 우리 섬 베스트 10 섬연구소 강재윤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